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대결 구도가 확정됐지만 기초단체장 후보 대진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토의 혹을 받아온 우건도 예비후보 거취에 따라 충주시장 선거는 3파전 또는 5파전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주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건도 예비 후보의 거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투 의혹과 관련한 중앙당 재심 결과에 따라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건도 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이현구 도의원의 바른미래당 출마가 점쳐집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후보까지 나오면 다자 구도에 승산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충주시장 선거는 우건도 예비 후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 무소속 최영일 등 3파전이나 여기에 바른미래당 이현구, 무소속 우건도 등 5파전까지 예상됩니다. 제천시장도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은 이경용, 이근규, 이상천 등 3명을 경선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경선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5월 10일 이전에 끝낼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남준영 변호사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지원 아래 공천권을 따냈지만 경선 후유증 극복이 과제입니다. 중앙 정보를 잘 아는 지역구 권섭창 위원과 지방 실정을 잘 아는 제가 시장이 되어 함께 힘을 합쳐 투트랙으로 제천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선에서 진 윤홍창 도의원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탈당 없이 당분간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